언니 왔어? 어. 자, 초콜릿. 고마워. 서랍 정리하는 거야? 어, 첫날 피곤해서 대강했더니. 그래, 오늘 검사했어? 피검사? 아니, 머리카락 검사. 어, 피검사인 줄 알았더니. 피검사로도 하는데 머리카락 검사가 간편하니까. 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 동생으로 생각할 거야. 너가 있으니까 훨씬 집에 들어올 기분 나는 거 있지?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사다 주는 것도 좋고. 자. 먹고 사. 어, 할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봐. 왜요? 저녁 드시고 오시나? 이 시간에 당연히 드시고 오시죠. 아, 내일부터요. 초원이 도시락 좀 싸주세요. 두 사람분. 도시락은 왜? 낮에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식당 들어가서 먹을 형편이 안 되나 봐요. 네? 알았어. 억지로 싸지 말고요. 맛있게 정성껏 싸주세요. 근데 왜 두 사람 분이야? 직원, 같이 먹을 사람 있어요? 대시집 만났어. 그게 아주머니 할 일 아니에요? 이 집 식구도 아니고. 왜 식구가 아니에요? 우리 집 당연 식구지! 원래부터 이 집 식구 아니잖아. 그래서 무시하시는 거예요? 무시가 아니라, 아, 어제 욕실도 맨 비누 거품 발라놔서 내가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다른 집보다 월급 충분히 받으시잖아요.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걸핏하면 그냥 오락가락하나 본데. 그만두세요 그럼. 얘기도 못해? 할 얘기 못할 얘기 따로 있어요. 오락가락? 어따함부로 오락가락이에요? 나 월급 받고 일하지만 엄연히 어른이야.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 가려서 하셔야죠.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요? 저, 사모님, 저더러 그만두라네요. 네, 그렇게 하세요. 15일이 월급날이죠? 내일 한 달치 다 드릴게요. 사모님!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?